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과천시 우정병원의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174세대가 들어섭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 우정병원 건물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 199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우정병원은 15층까지 올라간 채로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현재 건물의 철거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 면적이 9,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당 부지엔 아파트 174세대가 들어섭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89세대, 85제곱미터는 8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올해 안에 분양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치 건축물이 흉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건설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로 건설을 하게 되니까 미관이 이제 좋아지고.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설 공동주택의 특징은 과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겁니다.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전세대에 과천 시민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종합청사역과 과천지식정보타운과도 가까워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소규모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과천시에 이제 1년 이상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과천 시민 100% 이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정병원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은 지난달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